네. 오윤석 지나가고요. 이번에 루안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루안입니다.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만점시키는 루안입니다. 스코어 1대0. 와, 루안 역시나 이 득점 감각 오늘 경기도 불을 뿜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골키퍼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힘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골키퍼 그리고 수비병만 넘기는 슈팅으로 한 차례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루안이에요. 루안에게 파워는 필요 없었습니다. 디테일함으로 방점을 찍은 루안. 이렇게 스코어 1대0. 홈팀 창원이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그저 그냥 툭 차넣고 완전히 지금 황한조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왔거든요. 팔을 쭉 뻗어봤었던 황한조 골키퍼. 네. 하지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김주원 선수와 댄스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클럽을 열어봤습니다. 네. 또 금호석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오늘 이 골로 인해서 루안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참 창원시청 축구단이 이번 시즌 통틀어서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루안이 첫볼 다시 한번 우측 태연찬. 이번에도 낮게 갔는데요. 네. 수비가 발을 힘껏 뻗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죠. 이번에도 태연찬, 이번에도 낮게, 그리고 빠졌습니다. 열렸어요. 반대쪽에서 조이로! 조이록이 결국에는 스코어 2대0을 완성시킵니다. 아, 이 조이록 선수의 옅은 미소, 얼마나 이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또 이런 터지지 않았던 골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결국에는 마수거리 득점을 27라운드에 완성시키는 조이록. 깔끔한 왼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도 이 강릉의 수비진들이 깔끔하게 클리어링을 하지 못했고 왼쪽에서 조용하게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조이록 선수가 아주 완벽하게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달려왔던 이병호 그리고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황한준 모두가 이 선수의 득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유, 저는 마치 그 예전에 이 첼시를 상대로 맨유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었던 네. 그 왼발 마무리가 생각이 나는 그런 마무리였는데요. 궤적은 실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조이록 선수 네. 시즌 첫 골을 넣으면